안 춥네. 좀 덜 춥다. 아, 제주도 오랜만이네요. 제주도 진짜 나도 오랜만이야. 근데 제주도에 왜 왔는지 다 모르는 거야? 제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먹방. 아, 먹방? 네, 먹방. 야, 먹방. 제주도 먹방은 처음에 와가지고 오분자기 뚝배기 같은 걸로 시작했어. 자, 그럼 이제 버스 타고 밥 어디로 가요? 아침밥 먹으러.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처음 보는 건데 뭐. 예. 근데 이 네 명이 나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떻게 이 조합을 만들었을까? 이 생각 나 한참 했다. 이게 무슨 조합이니? 이병헌을 닮은 전 SBS 아나운서 느낌을 해서 방송. 저는 37. 예, 37. 37. 아, 불가리아 식당 사장님입니다. 미안한데 말이야. 네. 내가 말하도록 옮겼어. 못 살아. 저쪽 올라오세요. 저요. 신의 주체에 죄송합니다. 저기서 질문 좀. 저는 뭐 워낙에 뭐 선배님을 뭐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뭘요? 뭘요? 무죄로 네. 나오지 않으셨어요? 무죄로 네. 나오지 않으셨어요? 설미야. 아니 근데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그래야 시원하게. 아, 모르는 지금, 분들도. 왜냐면 제주도에 왔다고 아. 여기서 유배 생활 하시나 싶었어요. 여기서 유배 생활 하시나 싶었어요. 아니 여기서 저희 맞이한 거 아니잖아요. 아, 저 실은 네. 저 이창명 씨 소식 전화로 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이창명 씨가 드디어 3년 만에 자습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TV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설비 리포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창명 씨 지금 얼굴이? 아, 지금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더군다나 복귀한 그 첫 무대가 제. 네,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술을 아 저기 회식 오늘 회식 없어요. 오늘 회식 없는데 당분간 회식 없습니다. 당분간 회식을 안 하실 예. 생각이십니까? 술을 드시면 꼭 대리 운전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차를 타시면 안전벨트 꼭 매시고 예. 그리고 그렇죠. 한 잔이라도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왜 제주도에 오셨을까? 뭘 하셔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오. 이 공간도 그렇지만 이 공간 보면은 이게 버려진 물건들을 이제
주워서 다시 이제 재탄생시키는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버려진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도 그렇고 좀 소외된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우리 동네 심폐소생, 우리 마을 살리기 심폐소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마을 살리기 심폐소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고. 상당히 거창한데.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심폐소생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네. 야, 근데 지금 심폐소생이 필요한 분은 여기 계신데 지금 우리가 마을을 지금 왜요? 이제 우리 한 마을을 심폐소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 전체 심폐소생이 컨셉인가 봐요. 와, 이제 알겠다. 어디가 필요해? 나를 왜 왔는지. 네. 야, 심폐소생하다. 우리 마을 심폐소생. 여기예요? 네. 바로 이 집. 아, 여기예요?